화등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? 화등이라는 노래 아세요? 몰라요. 아니 뭐 이놈 집구석은 이렇게 말도 없어. 그럼 내가 맘대로 해야겠네. 그래요. 그러면은 화등이라는 노래를 그냥 이 분위기에서는 화등이 조져버리게 생겼어요. 그죠? 괜찮아? 그래 그러면 화등으로 한번 갈게. 그러면은 화등이라는 노래를 가겠습니다. 박수 주시면 갈게.
사라지만 뭐가 어땠어 아저씨 너무 힘들어
진짜 제 안 부르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참 난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죠? 그러니까 각성이라니까. 나 가수도 아니에요. 어?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제가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를게요. 그래야 노래 잘하는 줄 알지, 지가. 어머. 아휴. 감사합니다. 아유, 이 영상 찍어주시라고. 아, 쉬쉬쉬. 아, 감사합니다. 이런 걸 주시고. 아, 그래, 나도 벌어봐. 야, 이제 마음대로 놀자. 이제 하나 벌으면 신나지? 아, 그러면 신나는 걸로 갈게요. 자, 박상철의 노래방 한번 갈게요. 신나게 박수 치면서. 가자. 자리야. 아, 많이 돌아 안 주면. 한 큐만 올려주세요. 연장으로 미러미러 사랑할 나이를 갈게요. 그 가수님의 노래를 제가 잘 부릅니다. 그럼 신나게 조금 비트 올려서 갑시다. 미러미러 사랑할 나이 가자. 쭉!
Thank you.
몰래도요.